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느끼는 이국적인 감성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해요? 네, 우리도 왜 뭐 태국을 갔다, 그런 뭐 프랑스를 갔다, 어디를 가면 그 나라의 그 분위기랑 그 이국적인 어떤 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딱 발을 디뎠을 때 첫 인상이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해요. 우리나라의 처음 온 인상은 인천공항의 인상일 거 아니에요? 공항이 진짜 좋잖아요. 진짜 좋긴 진짜 그러니까 좋죠. 여기저기 해외여행 다녀보면 인천공항이 얼마나 좋은 공항인지 진짜 체감이 오잖아요. 맞아요. 무슨 그 뭐 시설, 그러니까 넓이 크기에서부터 그 시설이 진짜 압도적으로 맞아요. 좋으니까 청결도도 진짜 맞아요. 좋고 깨끗하고 시스템도 너무 잘 돼 있고 빠르고 응대도 뭐 좋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한국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구나라는 걸 인천공항에서부터 좀 느끼고 들어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 다른 공항 가보면은 야, 이 나라 공항 왜 이렇게 맞아. 이래. 맞아. 뭐 이렇게 안 쾌적해. 막 이런 거 맞아. 되게 많은데. 많죠. 네, 맞아요. 진짜 그 맨날 인천공항 이제 가서 느끼는 거는 진짜 새삼 좋은 공항이구나. 진짜 좋긴 느끼는 좋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으로 뭐 서울로 왔어. 서울로 오면은 생각보다 도시가 크고 엄청 뭐라 그래야 될까? 빌딩도 되게 많고 크고 약간 맞아요. 아파트 공화국 약간 이런 느낌도 들지 않을까? 첫 번째로 오는 데가 서울역이거나 아니면 이제 숙소 잡는 데를 보니까 그 명동 쪽, 명동 쪽이나 아니면 홍대 쪽, 아니면 강남 쪽 이렇게 맞아요. 될 거니까 거의 그렇게니까. 근데 사실 좀 발전된 곳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거 보다가 또 궁도 보러 가고 이러니까 그 느낌이 조금 그러게요. 되게 신기할 것 같긴 해요. 외국인이 외국 또 사람이라면. 저기 보는 또 신기한 게 한강 이 무슨 한강. 바다냐고. 그렇게 큰 이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강 중에 폭이 2km가 되는 강이 없으니까 전 세계에.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란다고 또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또 뭐 한국 그런 감성 아닐까요? 밤에 뭐 밤늦게 새벽 12시 그렇지. 새벽 내내 어디서 놀아도 사람이 그렇지. 많고 맞아요. 어디서 뭘 해도 할 게 있고 맞아요. 해외 나가면 한 진짜 한 10시쯤 되면 진짜 닫았잖아요. 네. 10시까지 뭐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꽤나 그래도 번화한데야 뭐 아무것도 없는 데는 뭐 이제 6시만 지나도 뭐 갈 데 없어지고 이런 데도 있으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그게 있네요. 제가 해외 나가서 제일 불편했던 거 인터넷이거든요. 인터넷. 인터넷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그냥 우리나라의 첫인상은 그냥 편리함일 것 같아요. 편리함. 편리함. 발전된 도시다. 그렇죠. 발전된 곳. 발전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저희가 뭐 여행 얘기를 계속 하는 게 라그의 감성 자체가 좀 여행 감성이다. 맞아요.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파란색 저 또 상판을 보니까 또 바다 그렇죠. 이런 또 여행의 감성이 떠오르네요. 이제 올해 또 여름이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드디어 가을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네. 이제 낮에 이게 참 뭔가 사람도 적응하는 동물인 게 30도만 돼도 엄청 더운 건데 맨날 35도 위에 맞아. 있고 밤에도 30도 위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초열대야를 거치다 보니까 낮에 30도만 돼도 안 더워 이제 쾌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 지금이 낮에 30도 밤에 한 25도 이 정도 되잖아요. 25도 넘어도 사실 열대야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잘만 해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이제 여름 휴가가 이제 끝났는데 또 저 상판을 보니까 뜨거웠던 여름의 그 또 물놀이의 추억들이 또 기억이 나네요. 또 엄청나게 지지고 오셨죠. 네, 열대바다에서 또 엄청나게 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티블루에이스 여러분들께 여행 감성을 선사해줄 그런 기타 이국적인 느낌의 티블루 AC 같이 보겠습니다. 73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3cm, 무게는 2.19kg, 두께는 108mm, 12프레트 휘뚜레는 79mm. 오디토리움 쉐입에 상판은 솔리드 레드 시더가 올라가 있는데 레드 시더인데 파란색으로 칠해버려가지고 네. 레드는 이게 뭔가요? 레드는 온데간데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축구판 마호가니고요. 넥 마호가니, 그리고 헤드머신 다이캐스트, 그 라그의 그 새까만 헤드머신 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너트 43mm, 스트링은 코티드 포스포 브론즈 라이트 012 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브랑코 우드. 이게 브라운 브랑코 우드가 이제 로즈 우드 성향이죠. 지판 공률 반지름 350mm, 스케일 길이 650mm, 20프레까지 있고요. 스테이지 라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브릿지 역시 브라운 브랑코 우드 로즈 우드 성향.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해서 이제 한
20만 원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퀄리티가 확 좋아진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미들 하이 대역이 약간 뾰족한 느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테일러하고는 사실 이게 다이렉트로 비교가 어려운 게 테일러에서는 어떤 시그니처 사운드 같은 좋은 소리인데 거기에 있다면 라그의 그 50만 원대 모델에서는 그 소리가 되게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뭔가 정리가 안 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T 블루에이스 쪽에서는 완전히 정리가 된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배음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아주 준수한 그런 스트럼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그 아르페지오도 조금 달라요. 아르페지오도 위쪽에 그 계속해서 현을 울고 있을 때 위쪽에 배음이 조금 더 있어요. 그죠? 좀 아르페지오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완성도는 확실히 올라갔어요. 자, 중립에 두고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뺄게요. 요거는 미들 거의 미들을 뭐 아주 많이 빼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약간만 미들을 조금만 올리고 베이스 좀 빼볼게요. 네. 여기서 네. 베이스 빼고 이게 많이 먹기 때문에 네. 베이스 살짝 빼고 미들 살짝만 올려가지고 네.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하이 대역의 그런 사운드는 충분히 잘 나오기 때문에 미들과 로우를 조정해 주시는 걸로 충분히 원하시는 스트럼 사운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아르페지오가 확실히 밸런스가 좀 더 좋죠. 더 좋은 느낌이 네. 들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스트럼보다는 아르페지오 쪽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동화책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화책 듣고 계십니다. 뿅.
설정 잘 듣고 왔습니다. 근데 동화책의 따뜻한 감성이랑도 준수하게 잘 묻는 확실히 그 지난 시간에 T70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운드를 들려준 모델이었습니다. 명호쇼터보러 한 주평 드릴게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뭐랄까 파란 하늘이 보이는 에펠탑 뭐 이렇게 들렸었는데 이거는 그것보다 뭐랄까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깊은 뭐 좀 더 좋은 소리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가을 하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가을 하늘 좀 더 높고 깊은 느낌. 네, 좋네요.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타가 T 블루 에이스잖아요. 블루 중 에이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파란 탑이 있는 기타 중에서는 뭐 원래 색깔 있는 탑이 뭔가 저희한테 항상 선입견이 있는데 맞아요. 네, 전혀 그런 선입견 없이 준수한 사운드를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스쿼드 드릴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은 70이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1, 70.5. 지난 시간에 70보다는 0.5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저거야말로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독특한 디자인의 기타 중에 여행 뽐뿌가 제대로 오는 네, 바로 그런 디자인의 기타입니다. 탑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네, 다음 시간엔 에스카파드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